We are Tribe. Hi, Malaysia. Tribe, be the loca. Tribe는 저희 자체로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함을 상징하는 트라이앵글의 약자 트라이와 존재를 뜻하는 비로 나누어 Tribe, 완벽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드디어는 꿈을 이룰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설레고 행복합니다. 앞으로 할 활동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직 하룻가까지 있지만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한 나를 찾아가겠다는 당찬 포부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저희 화이트고 둥둥타가 여러분들께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둥둥타 뮤직비디오는 저희 트라이브만이 갖는 다양한 신인의 순수한 비밀을 하룻가까지 탄생에 대해 유니크하게 표현했습니다. 하룻가까지 법무성은 줄 모른다 라는 한국의 속담처럼 호랑이와 벌을 가지고 노는 듯한 지아와 진아의 그 신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뮤직비디오 후반부는 팀의 상징인 삼각형을 테마로 하여 피라미드를 정복하는 듯한 굉장하고 미스테리한 신들로 팀의 강인함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뮤직비디오 많이 봐주세요. 촬영 장면 중에 CG 호랑이가 나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없어서 있는 것처럼 연기를 했어요. 연기하기 어려웠었는데 정연이 잘 나온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내가 망하길 바랐지 난 단발이니 니 바랐지 야 나 겁이 풀림아. 저희 멤버들을 처음 만났을 때 다들 낯가림이라고 다가오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연습을 하면서 서로 막 먹을 것도 같이 먹고 막 놀기도 하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친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머리카락도 낮고 발음도 아예 안 되는데 안 되었는데 그때 진아 언니가 한국어 제 한국어 선생님으로 저한테 많은 것을 가르쳐줬거든요. 그래서 더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Even though I'm the last one to join the party, I mean the members helped me a lot, especially helping to help me a lot on like dance, and she actually also helped me a lot on the Korean. So I think my members helped me adapt.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사실 한국 문화 적응하는 거 좀 어려웠었는데 선서 언니 만나고 나서 언니 옆에 있고 한국 문화도 많이 배우고 보컬 실력도 많이 늘어진 것 같아요. 네. We currently have photo shoots, showcases, and live chat sessions coming up soon, and two more releases this year. We would love to meet our fans. And after COVID, it would be great if we could maybe have concerts and fan meetings.